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슈가 되는 것이 키워드를 조금 뽑아봐야 됩니다. 일단은 이런 거 이제 특장차를 만드는 회사예요. 특장차. 특장차. 그럼 우리가 특장차가 뭐가 있나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소방차나 또는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게 이제 콜드체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탑차 있죠. 탑차. 이제 탑차. 냉동 탑차.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탑차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되는 거죠. 이제 콜드체인 시스템. 왜냐하면 신선식품에 대해서 새벽 배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탑차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여기 한번 크게 들었던 것도, 요날 이슈가 되는 것도, 마이클 벨이라는 그 헤지펀드 운용하는 사람이 지분을 늘렸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한번 크게 여기 한번 올라왔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자리 자체가 조금 지지가 될 거라고 봐줘야 되죠. 쉽게 뭐 여기서 이탈되고 내려간다기보다는 좀더 지지가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안에서 안에 재무제표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하는 일이 나오죠. 특수차량 제조. 앞서 얘기했던 얘기들, 그럼 우리가 앰뷸런스라든지 복지, 뭐 진료 차량, 뭐 이런 것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장차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개조시켜가지고 내는 회사가 오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다 이런 데서 이제 받아서 하는 거죠. 1톤 내장 탑차, 냉동 탑차 있죠. 냉동 탑차. 이런 것들 이제 탑차. 점유율이 좋아요, 이 회사가.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바뀌어 왔고요. 그죠? 그래서 실적 자체도 지금 현재 긍정적인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에 대해서 이런 업황 자체가 바뀜으로써 실적도 같이 늘어나야지만 이제 주가가 같이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 요거는 실적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하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요것도 잠깐 주봉을 보시면 바닥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지금 보면 한 3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조정을 보이면서 자, 요런 하단 자체에 대한 다중 바닥을 여기서 이제 형성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가 권역도 보시면 고가 자체도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하는 이런 양상이 지금 나타나죠. 그냥 이런 게 역삼각 수렴 형태거든요. 만약 여기서 반등 자체가 나타나면 상관이 없는데, 반등이 올라오지 않으면 여기에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 가격대를, 자,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손절가를 조금 잡아봐야 되는데, 하단에 있는 만 원대가 무너지면, 요 자리가 무너지면 그때는 조금 결단을 조금 하셔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조금 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여기서 반등을 조금 붙인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더요 자리 추세적인 부분까지 한번 올릴 것이다. 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요 종목을 보도록 하는 게 맞죠.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콜드체인 시스템에 의해서 이 주가가 크게 바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주가적인 부분에서 무리가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폭발적인 부분에서 업황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체감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참고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